무명을 밝히고 9월 22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제1회 연울림 앙상블 정기 연주회 앞두고 연울림 앙상블 김소라 단장 그리고 지도법사 도진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도진스님은 이미 저희 무명을 밝히고에 뭐 출연도 하셨지만 영산스님의 음악산책에서 영산스님 대신해서 또 DJ로서 진행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스님 다르게 오셨어요. 연울림 앙상블 지도법사로 오셨는데 사실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지금 옆에 안녕하세요까지 인사하셨던 우리 김소라 단장님 계신데 스님께서 함께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도 연울림이라고 네. 제가 이름을 또 지어줬고 이제 무진선언에 네. 처음에 이제 담하린 스님께서 네. 이제 저한테 성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혹시나 지도법사를 할 생각이 있냐 예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그래서 제가 그 성악을 하는 또 분들한테 또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불교 음악의 좀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은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또 젊은 불자분들이 이런 마음을 낸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네. 제가 이렇게 지도법사를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진선생 다마림 스님께서 권유를 하셨지만 스님께서 원래 뭐 성악에 어떻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희 천진불 어린이 합창제 덕분이기도 하고 덕분에, 예, 네. 그리고 또 간음사 어린이 합창도 지금 제가 지도법사로 네. 있고 네. 하다 보니까는 또 그리고 그 전에 지휘자 선생님들한테 네네. 음악도 좀 배우다 보니까는 스님도 노래 배우셨군요. 예. 우리 김소라 단장님, 네. 소프라노 김소라, 뭐 네.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저는 뭐 두 개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 이제 네. 보니까 본명이 승연응. 네네. 네. 맞습니다. 본명 어디서 받으셨어요? 저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께 네, 받았습니다. 와. 네네. 예쁜데요, 스님. 네. 자, 이번에 이제 정기 연주회 앞두고 있지만, 사실 도진 스님께 미리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 5월에 소규모 발표회도 하셨고 네네. 사찰에서도 공연하셨잖아요. 네네. 네. 네. 저희가 쇼케이스 형태로 저희가 이제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한번 했었고요. 네네. 이제 스님께서 인연을 이제 맺어 주신 덕분에 여러 사찰에서 이제 작고 큰 공연들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까 쇼케이스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막 이제 동영상 혹시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연울림 지금 네, 올라와 있는 네, 맞습니다. 이 노래 맞아요? 네, 네. 저희 노래입니다.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연울림 앙상블 결성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보통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세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불자 음악가도 좀 이렇게 있어서 불교 음악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음악가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뭐 저도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같이 연주를 하다가 이제 뭐 기환 선생님, 민기 선생님, 보민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네. 우리가 서양 음악을 전공하고 있지만 좀 젊은 불자들을 많이 네. 만들어 내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네.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 8월에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결성을 네.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강현민 선생님이라고 저희 전속 작곡가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연주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이 이제 음악 전공을 하지 않는 작곡가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새롭고 이래서 이제 선생님께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네,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제 옆에 지금 이제 포스터 사진 아주 잘 나왔는데 네. 제1회 연울림 앙상블 정기 연주회 해설과 함께하는 가곡과 히로 에락 이렇게 네. 해서 다섯 분이 나와 계신데 한 분은 그러니까 강현민 선생님 작곡하시는 네. 분이고 나머지 네 분은 성악가 선생님 다 불자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와 네. 굉장히 신선한데요 이 조합 진짜 찾기가 드물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젊은 분이 불자이기도 네. 그것도 찾기도 힘들지만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불교 음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예, 거기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도 저희가 이렇게 안 해주면은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하겠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네. 예. 왜 이런 표현 너무 예뻐서 진짜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스님께서 지도법사로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고 예.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우리 네. 불교 음악을 이렇게 부르고 또 되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우리 또 가장 또 장점인 또 우리 작곡가가 또 있다라는 거에 그 또 네. 새로운 작곡가,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네.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저는 예, 지도법사로 또 이렇게 제가 맡았고 네. 연울님도 충분히 우리 또 새로운 이제 불교 음악을 한번 네. 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소라 단장님, 도진 스님 아까 이제 도진 스님께서는 다마림 스님의 부탁으로 인연으로 이렇게 네. 하게 됐는데 또 어쨌든 처음 뵙게 돼서 지도법사까지 네. 함께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희가 네. 사실 불자라고 하지만 네. 불교 음악을 새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젊은 불자들을 좀 많이 한번 만들어 보자. 문화 포교를 한번 네. 해보자라고 하긴 했지만. 네. 열정만 있고 이제 갈 피를 사실 못 잡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네네. 될지 모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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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마림 스님께서 이제 도진 스님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저희 팀 이름도 못 짓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네네. 네. 그래서 결성만 하고 이렇게 있다가 네. 스님 이제 뵙고 이제 이름도 예쁜 이름 연울님이라는 예쁜 네. 이름을 이제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불자 성악가, 불자 음악가라고 하면 불교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 잘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불교 공부도 이렇게 연습할 때 모여가지고 시켜주시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스님 완전 FM식으로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아무래도 처음에 예, 네.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네, 그리고 네. 또 불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생소하다 보니까는 그런 네.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조금씩 잡아 나가야지 예, 또 방향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앞으로 또 발전도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네. 또 경제적인 활동도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네. 부분도 함께 가줘야지. 네. 우리 불교 음악들이 좀 발전이 힘든 이유가 보면은 기독교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도 경제적인 결국에는 활동이 그렇죠. 함께 네. 가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아마 불자인 우리 성악가 하시는 분들도 네. 저쪽으로 지휘자를 기독교 네. 쪽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래도 이분들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내서 하는데 네. 저희 스님들이 또 앞장서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크게 보면 어린이 포교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키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김소라 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여서 이름도 안 지어지고 이거 어떻게 갈피를 물고 방향도 못 잡았을 때 네. 스님과 인연이 돼서 진짜 네. 왜 천군만마를 네, 얻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들 것 같은데요. 자, 연울림 앙상불의 우리 단원분들 멋진 분들 한 분 한 분 또 같이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저희 소프라노 김보민 선생님 과 그다음에 네. 테너 성민기 선생님, 바리톤 김기환 선생님, 그리고 작곡가 강현민 선생님, 그리고 네. 저 소프라노 김소라 이렇게 다섯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성악가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각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선생님들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작곡가 선생님은 조금 이력이 특이한데 네. 음악 전공을 하신 분은 아니고 네. 영문학과 국제협력학 공부를 하시고 뒤늦게 이제 네.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음악 작곡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네. 저희 다섯 명에서 그렇게 팀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각각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주셨는데 네. 여기 이제 자료에 보니까 프로필에 보니까 법명이 있어서 네. 선미양, 승연음, 네. 연음, 화강, 네. 청음 진짜 우리 불자 우리 음악가들 이렇게 멋진 다섯 분의 선생님이시네요. 자, 이제껏 이제 제1회 연울림 앙상불 정기 연주회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언제 어디서 하는지 여쭤봤네요. 네, 저희 네. 연울림 앙상불 제1회 정기연주회는 오는 10월 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동래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네. 네. 10월 1일 토요일 네. 오후 7시 동래문화회관 네. 대극장에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연습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상태라서 네. 연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네. 이제는 인원 동원과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네, 홍보.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왠지 여기서 우리 지도법사 도진 스님이 홍보 담당이실 것 같아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나름대로 네.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 네. 또 이렇게 오셔주시는 것만 해도 네. 저희가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설과 함께하는 가곡과 희로애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가곡과 희로애락은 저희가 네. 최대 장점인 이제 작곡가 선생님이 계신 건데 네. 저희 창작곡 발표와 더불어서 아. 이제 또 자칫 잘못하면 네. 이제 불자들도 오실 수 있지만 그냥 네. 공연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오페라 유명 아리아를 같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제 문화 포교로 불자 이게 참불가라고 그런 네,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불가 창작 참불가 네네 창작 참불가 나오고 네, 네 또 오페라 아리아도 오페라 아리아 네. 해설과 함께하는 가곡과 희로애락 뭐 여기에 모든 게 또 약간 설명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해설은 작곡 선생님이 이제 어떤 취지로 이제 작곡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네. 왜 이 시에 곡을 붙이게 되었는지 해설을 곁들여서 그리고 네. 저희 오페라 아리아도 다 해설을 해주시면서 네. 할 거라서 이제 오시는 분들 부담 없이 네, 즐기실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1회 연울림 앙상블 정기 연주회 앞두고 있는 연울림 앙상블 김소라 단장 그리고 지도법사 도진 스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진 스님께서 지도법사로서 연울림 이름도 지어 주셨고 지금은 공연 앞두고 열심히 홍보하고 계신데 노래 인연으로 마음을 울려 하나가 되자. 이게 진짜 연울림이에요, 스님? 너무 예. 이름 멋진데요? 예, 인연연자를 써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름을 처음 지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네. 어떻게 지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딱 직설적인 말보다는 뭔가 여운이 남는 아. 울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네. 쓰면 좋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울림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네. 인연을 지어주면 되더라고요. 아. 예. 인연을 지어주면 된다. 예, 그래서 네. 연울림이라고 인연 연자를 써가지고 네네. 연울림이라고 이렇게 지어주면서 네. 그 울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결국 감동을 받는 거는 울림이잖아요. 네네. 예, 울림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게 세계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제가 연울림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네. 몇 날 며칠 고심하신 거예요? 아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연울림 이야기 딱 들었을 때 우리 단장님 어떠셨어요? 우리 단원들도 연울림 이름 어때? 네. 너무 다들 좋아했고요. 이제 그때 스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후보작도 또 다른 것도 있었나요? 네. 근데 네. 이제 모두들 다 연울림 너무 예쁘고 뭔가 예쁘고. 진짜 마음에 울림이 있다 이러면서 아, 네. 네. 바로 한 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연울림 이름도 참 예쁘지만 네. 노래 인연으로 마음을 울려 하나가 되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연울림의 우리 다섯 분이 진짜 하나가 맞습니다. 돼서 진짜 네. 열심히 노래 인연으로 함께 네. 하신 거잖아요. 네. 이 풀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의 취지가 그대로 네. 들어있는 네. 이름이라서 저희가 이것도 스님께서 네네. 프리를 노래 인연으로 마음을 울려 하나가 되자. 이제 앞으로 스님께 뭔가 이름을 많이 부탁드릴 것 같아요. 제가 본명도 아직까지 지을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본명 지을 때도 그분의 어찌 보면 평생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연울림이라고는 이름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고심을 하면서 네.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후보군을 줘가지고 네. 했는데 다들 네. 또 이게 그렇더라고요. 뜻이 좋아도 발음하기에 또 이게 그렇죠. 예, 좋아야 네. 되더라고요. 또 네. 사람들한테 또 인식도 이렇게 잘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는 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몇 번을 계속 이래도 입에 계속 이렇게 하면서 번, 네, 예, 연, 하고 연,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주니까는 네. 다들 다 연울림이 다 제일 이쁘다라고 네. 이야기를 나머지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울림이 제일 압도적으로 네. 좋았나 봐요. 네.
자, 우리 김소라 단장 승연음 이 법명도 참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참 멋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고 제가 선미양 선미양은 우리 다마림 스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들어봤고 아 그리고 테너 성민기 선생님은 승연음에서 그냥 연음만 연음. 네. 그리고 김규환님은 화강. 그리고 우리 작곡가 강현민 선생님은 청음. 각각 딱 이렇게 맞춤식 네. 왠지 그런 네. 법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지용큰 스님께 받은 거예요? 기한 선생님은 네. 지금 창원의 성주사에 화창 지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네. 주지 스님께 받은 법명이 화강이고 네. 나머지 이렇게 또 네. 혹시 우리 승현은 불자님 자꾸 이렇게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승현은 불자님. 우리 김소라 단장님. 어떻게 처음에 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 따라 절에 가는 게 익숙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대학 시절에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실 만큼 이제 대단하셨네요. 되게 열정이 네.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네. 집에서 엄마가 불경 읽으시고 절에 가고 108배 방문 닫아놓고 그런 모습이 네. 전 어려서부터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저도 당연히 절에 가는 거는 당연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요. 네. 연울림을 하면서 네. 사실 불교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양음악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네. 서양음악은 사실 이제 근간이 되는 게 네. 가톨릭이다 보니까 그쪽을 네. 어떻게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불교를 제가 연울림을 하면서 아 불교는 다른 종교랑 다르게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이제 애를 쓰는 모습에 있어서 정말 기적적이다. 내가 나를 나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정진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저 스스로 너무 기적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불자 성악가로서 네. 다른 선생님들한테서 이제 본이 되면 좋겠다. 네.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불자 성악가로서 저 선생님 좀 뭔가 다른데 이제 그런 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 아무리 어머니의 영향이 크더라도 음악을 이제 전공을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진짜 이웃 종교로 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늘 또 그 노래를 불러야 네.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불교로 네.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 네. 불자로서 또 불교 음악 또 불자 성악가로 활동하니까 어머님이 더 좋아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어머니 뭐 주변에 친구분들 뭐 같이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 네. 지금 소문을 다 내시고 카카오톡 사진도 연울림 사진으로 놓으시고요. 열정 팬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스님 이렇게 좀 확실하게 밀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 네, 내 딸 같이, 내 딸 예. 같은 마음으로.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정기 연주회 때 또 아주 수준 높은 찬불가를 함께하게 된다면서 스님께서 좀 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예, 같은데요. 저희 네, 이번에 저희 해설을 함께 이렇게 네. 강현미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그 안에 보면은 또 이번 좀 특이하게 저희 무진장 스님 네. 메시하고요, 그다음에 네. 또 고산 큰 스님의 이제 열반의 노래라고 또 시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네. 이미 노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또 편곡을 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틱낙한 스님의 네네. 이제 노래를 또 저희가 편곡을 해서 네. 저희 성악가 네 사람에 맞게끔 그 노래들을 각각을 다 편곡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함께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고상큰 스님 또 아까 무진장 스님, 틱나센 스님의 그 시를 이렇게 또 노래로 예. 아 찬불가를 통해서 또 가사를 한번 이렇게 곰곰이 또 들어보는 그런 예. 또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님께서 이렇게 클래식 전공하는 불자들 아까 그 말씀도 해주셨지만 참 흐뭇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참. 왜 아 예쁘다 참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스님 혼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스님들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스님들께서도 불교 음악이라든지 불교 문화를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 건 알지만은 근데 네. 막상 이거를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방향과 그리고 네. 또
사실은 또 어찌 보면은 어린이 보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불교 문화는 다 이렇게 금전적인 다들 이렇게 후원으로 이루어진 또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섣불리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또 클래식을 하려고 하는 성악을 또 이렇게 하시는데 또 성악을 배워오시는 우리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동안에 경제적인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활동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불교 음악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뒷받쳐주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독교보다는 못하다 보니까는 성악을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는 이렇게 클래식을 특히나 클래식 전통 음악을 하는 분들은 저희가 더 불교 쪽에서 더 많은 투자와 더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설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마련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김소라 단장 어머니 같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막 환호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더 많으면 그만큼 힘을 내서 아 그래 불교 음악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게 되잖아요. 네. 자, 우리 도진스님께서는 뭐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총괄국장 또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 운영위원도 뭐 맡고 계시니까 일단 스님 혼자의 어떤 생각을 주변에 계신 스님들과 함께 또 뜻을 나누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뜻을 내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리 김소라 단장 소프라노잖아요. 네. 뭐 좋아하는 찬불가 어떤 걸까요? 궁금하네요. 어떤 찬불가 부르세요? 네. 저는 찬불가를 사실 그렇게 많이 부를 일이 없었다가 연울림을 하면서 부르게 됐는데요. 기존 찬불가 중에서는 그나마 저희 취향에 조금 젊은 취향에 맞는 게 빅뮤티 부처님 오신 날을 부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웃 종교의 그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찬불가를 듣거나 부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뭉클하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내가 진짜 부처님 노래를 이렇게 내가 부른다. 어떠셨어요? 되게 마음이 뭉클함과 동시에 음악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음악보다 음악적인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기존 찬불가들을 부르면서 너무 음악이 단조롭다 또는 조금 젊은 지향에는 무겁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조금 할 때는 젊은 지향에 맞게 조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찬불가들도 근데 또 젊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찬불가들도 우리한테 맞게 편곡을 좀 해서 들었는데 찬불 이게 무슨 노래인데 뭐야? 너무 들었는데 찬불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의논을 계속하고 음악적인 색깔을 그렇게 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찬불가 불교 음악의 지금 차세대 지금 신세대들이니까 또 이런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음악도 해보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연울림 앙상불이 또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단원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나누고 계신 거죠? 네. 당연히 저희는 되게 마음 안에 열정이 많으세요, 다들. 그래서 이제 현민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시는 것도 저희가 코멘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든지 노래라는 게 저 부르는 사람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위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들려드리면서 엄마 이게 노래가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해서 또 코멘트도 받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연울림 앙상불 어떻게 좀 활동에 나갔으면 좋을까요? 계획도 지금 뭐 몇 가지 세워놓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바람은 좀 더 많은 불자님들께 저희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저희의 색깔을 확실히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제 뭐 뭐든 발전이 있으려면 좀 젊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젊은 음악을 찬불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목표고 가장 중요한 목표, 최종 목표는 그거고요. 이제 뭐 내년쯤에는 아직 의논 중이긴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짧은 단막 오페라, 오페라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신데 음악극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극까지.
자, 연울림 앙상블 평균 연령대가 아까 30대 후반 중후반 네, 중후반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 음악의 또 미래를 지금 또 만들어 가야 되는 네. 거고요. 지금 네. 30대니까 네. 가장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맞습니다. 될 그런 시기고 스님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불교 음악의 또 찬불가가 어떻게 또 젊어지게 될까? 또 스님은 늘 또 옆에서 어린이들 함께 또 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들 눈높이 이런 것도 많이 또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저희 연울님이 인스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네. 보니까는요 네. 인스타로 인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로 네. 통해 가지고 또 섭외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전혀 오히려 부산보다는 네. 다른 지금 타 지방에서 오히려 인스타를 보고 연락이 와서 저희 공연도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연을 했던 곳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울림이 더 발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의 눈높이도 맞추고 좀 네. 불교에 대한 성향도 아까 네. 지금 김소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무거운 감이 있지만은 네. 좀 더 젊은 세대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또 다가갈 수 있도록을 네. 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지도법사로서 이렇게 연울림 앙상블 만나면 어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으시고 또 어떤 점 또 바라시는지요? 제가 바라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다시 뭐 불교를 홍보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연습만 열심히 해서 네, 실력을 더 쌓아서 정말 네. 실력 있는 그 앙상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그 가 외에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저희가 후원금 통장을 제가 바로 만들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연울님이 오로지 네. 음악에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도록 해주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로지 연습에만 하고 실력만 늘려가는 데만 집중해라는 의미에서 제가 네. 그렇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또 지도법사가 해야 될 일은 불교적인 마인드도 심어줘야 되지만은 예. 그리고 또 그 과외에 일어나는 것들 신경 안 쓰고 네. 오로지 실력 쌓는 데만 예, 할 수 네. 있도록 해주려고 제가 그래서 연울님 열심히 연습 많이 해서 실력을 쌓아라 네. 이렇게 늘 말씀 주시네요. 자 우리 뭐 김소라 단장님은 어떤 점 바라세요? 스님께 혹시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바라는 점 그냥 지금 저처럼 그냥 감사한 점을 그냥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님께서 네.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순항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제1회 연울림 앙상블 정기연주의 시간 장소 네. 한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찬불가 앙상블 연울림 앙상블 첫 번째 정기연주회는 오는 10월 1일 토요일 저녁 7시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문의사항은 네이버에 연울림 앙상블을 치시면 정기연주회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공연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 연울림 앙상블을 치시면 네. 저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네.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와주셨으면은 너무나 감사하고요. 좀 다른 데는 그냥 단지 이렇게 음악만 이렇게 듣고 가는데 네. 그 음악에 대한 해설까지도 함께 이렇게 듣고 그리고 가곡가 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희노애락 이라고 하는 네. 우리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으로 될 거니까요. 네. 와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참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소라 단장은 연울림 앙상블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네. 나머지 분들도 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을까요? 찬불가에 대한 어떤 뭐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즐기실 준비만 하시고 네. 와주셔서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공연 앞두고 한창 홍보하시느라 바쁘시고 연습하느라 바쁘신데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울림 앙상블 김소라 단장 그리고 지도법사 도진스님과 함께했습니다.